저비랑 내가 너한테 솔직히 할 말이 있어. 뭐야, 난 할 말 없어. 너 솔직히 왕 코끼리 다리인데 다리살 좀 뺄 생각이 없어? 어? 어, 남이사? 무슨 참견이야? 너나 뱃살 돌려깎아. 아니 넌 솔직히 수치스럽지도 않니? 정말 왕 코끼리 다리다. 왕 코끼리 다리야. 아 뭐야, 짜증나게 진짜 적당히 놀리라고. 왕 코끼리 다리 화났대. 푸키푸키 푸키푸키. 아 짜증나. 아 푸키푸키. 완전 짜증나. 김이야 지가 뭔데 내 다리 보고 왕 코끼리 다리래. 뭐야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? 아이고 귀엽게 생긴 아가씨네. 어디 불편한 건 아니고 돈 좀 벌려고 앉아 있었지. 아 장사하느라 앉아 계신 거구나. 나 할머니 여기 학교 앞이라서 장사 안 될걸요. 아니야 학생을 보니까 딱 잘 온 것 같아. 학생 내가 물건을 3일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혹시 관심 있나 해서. 자 이거야. 이게 뭔데요? 이거 자세히 잘 보니까 저주인형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 저주인형이지. 난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저주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지. 혹시 저주하고 싶은 친구라든지 없니?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저주인형의 마음을 담아 바늘로 콕 찍으면 저주가 하루 동안 유지된단다. 대신 저주의 힘은 본인에게. 진짜든 아니든 제가 대여할게요. 얼만데요? 만 원이다. 그래 3일 후에 받으러 올게 학생. 이런 게 진짜로 될 리는 없지만 저주 인형을 괴롭히면 화가 좀 풀릴 테니까. 김이야 아까 나보고 왕 코끼리 다리라고 돌렸지. 김이야 너나 다리 다쳐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왕 코끼리나 되셔. 진짜 될 리는 없지만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왜 그러는데? 미아가 장난친다고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굴러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. 앰뷸런스! 앰뷸런스! 애들아, 무슨 일이야? 양호 선생님이 왔단다. 선생님이 살살 치료해줄게요. 우리 리아 다리 부러지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군대로 응급처치를 해줄게. 안돼! 가만히 있어. 안돼! 리아야 몸은 좀 어때? 그래도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아. 살짝 삐끗한 것 같대. 아우 맨날 뛰어 내려왔을 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프쎄! 여기서 넘어져 버렸지 뭐야. 다행이다. 야 차별 넌 리아가 걱정도 안 돼? 왜 아무 말도 안 해줘? 괜찮냐 리아야? 에이그 차별이는 얼굴에 심보도 가득해서 그런지 친구를 정말 위할 줄 몰라 하나도. 어? 넌 정말 험상궂게 생겨서 친구도 위할 줄 모르는 걱정도 안 하고 사이코패스 같아. 야 너야말로 얼굴 완전 개멍멍이 같거든. 네 얼굴. 헐! 얘들아 꼭 이래야겠어. 둘 다 그만해. 야 그래 떠들어라 떠들어. 아우 다리 아플래. 진짜 완전 짜증나. 진흙대 너가 내 얼굴 보고 뭐라 그래? 곧 여드름 부전하더라.
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사람 얼굴을 빤히 보는 건데? 야 늑대, 너 얼굴에 뾰루지 엄청 많아졌어. 뭐야, 뭐 잘못 먹음? 캬캬. 에? 내 얼굴이 어때서? 늑대야, 너 얼굴 완전 화산 용구성이야. 저렴비성이가 됐잖아.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 남의 얼굴 지적을 왜 한다? 이것만 있으면 이제 어떤 애라도 쳐주 때릴 수 있잖아. 하루 동안 유지된다고 했었나?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.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애들이 괴롭힐 수 있겠어.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기만 해. 아주 그냥 처지를 퍼부어줄 테니까. 어? 댕댕이다. 어? 근데 저 여자애는 뭐지? 네, 댕댕아. 여기 러브레터. 나 사실 너를. 너 혹시 날? 아! 스탑! 멈춰! 얘들아 지금 뭐해? 댕댕아! 너 담임 선생님이 불러. 그래?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. 예쁘나? 야 차별아, 너 눈치 없어? 너 왜 내가 댕댕이한테 고백하려는데 방해하고 난리야? 야, 너보단 댕댕이가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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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까워서 그런 거거든? 설마 너 댕댕이 좋아해? 하지만 댕댕이도 눈은 달려있어서 너 같은 건 안 좋아할걸? 널 봐. 아휴, 귀엽디로 살쪄가지고. 누가 널 좋아하겠니? 헐, 너 지금 말 다 했어? 응, 다 했어. 뭐 어쩔? 그 말 바로 후회하게 해줄게! 살쪄라! 이게 뭐야? 내가 갑자기 살이 쪘잖아! 뭐야 차별아, 선생님이 안 불렀다는데? 예쁘나? 어디 한번 고백 잘 해보셔!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? 내 몸이 왜 이래? 어쩐지 걷기도 힘들었다 했어. 어제 리아가 다친 것처럼 다리를 삐끗한 것 같아. 그리고 내 모습이 왜 이러지? 진짜 못생겼어! 이게 무슨 일이야? 설마 그 저주 인형 때문인가? 그 할머니를 찾아봐야겠어! 할머니! 아이고, 벌써 저주를 그렇게 많이 퍼부었어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, 할머니? 어제 네가 내 이야기를 다 안 듣고 갔잖니? 하루에 그렇게 많은 저주를 퍼부으면 오히려 너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서 그 저주들을 온몸으로 네가 다 감당하게 된다고. 그럼 전 어떻게 해요? 어쩔 수 없지. 그 인형이 다시 돌려주렴. 그럼 하루 안에 다시 돌아갈 거야. 진짜 겨드름 돼지다. 돼지 짱 못생겼다. 얼굴 한번 이렇게 된 거야 차별아.
자갈밭이야. 자갈. 나가 그냥. 넌 나가라. 넌 나가라. 네가 나한테 저주 퍼부었지. 너도 똑같이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